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새해 첫 경마 1월 6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제가 뭐 어제 그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지만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새해 인사, 여러분들 올 한 해 바라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자, 새해 첫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마장에도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부산에 내려갔던 조인근 기수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기수들이 좀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트랙라이더로 나갔던 기수들 몇 명이 다시 또 기수로 돌아왔습니다. 뭐 기수가 그렇게 없으면 좀 외국 기수들을 좀 많이들 좀 수입을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트랙라이더들이 다시 경주로에 복귀를 했어요. 자, 우리가 2022년 경마를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뭐 삼복 삼쌍 999 회당도 몇 개가 나왔고, 완장으로 메인 한방 상한가 때린 것도 몇 개가 나왔었고요. 자, 아무튼 탄력을 받고 뭐 끝이 좋았으니까 이제 시작도 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2023년 첫 번째 경마일입니다. 꼭 이겨야 되겠죠. 첫 번째 경마일 여러분들과 함께 붙어볼 승부처입니다. 부산 경마 이경주부터 시작해 갔고요. 2, 4, 6, 8, 9, 제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6경주, 8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들어서 제가 첫 공지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2023년 새해부터 문자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하루 3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자, 3, 5, 7, 자, 3일 거, 자, 이렇게 인상된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새해 첫 경마입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빨리 구독자 만 명으로 좀 가기 위해서 구독 버튼을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엄지척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1월 6일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3세 안마 경주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날 바로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주 제주도 날씨하고 여기 날씨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갔다나 더군다나 안 좋은데 감기까지 와갖고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뭐 이게 UCC 뒤에 뒤에 제가 그 서재도 좀 새로 마련을 하고 이사 오면서 방송 세트도 좀 다시 마련을 했는데 보기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로 뭐 배경이 좀 안 좋다, 뭐 혹시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참고를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꾸며본다고 꾸며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안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첫 경주부터 달러박스 대가리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 위에 이제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외곽으로 밀린 고흥 클래스가 불안하다. 8번마 고흥 클래스. 이마필이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고흥 클래스. 직전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렸었는데요. 외곽에서,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밀면서 선행을 받아냈습니다. 1번 게이트가 아니었으면 선행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남을 정도로, 자, 이마필은 초반에 약간 주춤거리는 것도 있고, 대야시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많죠. 1번 닥터 티파니, 2번 유핑, 4번 아쿠아 매직, 뭐 10번 돼지 물결도 빠른 마필이고요. 여러 두의 마필이 선행 갈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과연 8번마 고흥 클래스가 인기 1위를 지켜내겠느냐, 여기에 의문이 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경주죠, 이경주. 자, 고흥 클래스가 대가리로 팔려요. 이성재 기수. 뭐, 열심히 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닥터, 2번 유핑, 4번 아쿠아, 뭐 10번 돼지 물결, 이런 마필들이 다 한댕빨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8번마 고흥 클래스가 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지는 그림이 나온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조철이 노리는 새해 첫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여차하면, 뭐, 8번마, 고흥 클래스. 자, 요 놈을 한번 꺾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일 경마,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달러 박스. 멋진 배당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승부, 꼭, 함부로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지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 시간이라서 제가 전화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화인데,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자, 똥말들 편성이에요. 거의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그 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마필은 11번마 황후 파이터죠. 11번마 황후 파이터. 직전 경주에, 역시나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선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우리 말구유 마주의 팬텀 에이스가 아쉬운 3착을 했던 그런 경주죠. 이용락 기수가 좀 어설픈 말머리로 해서 황후 파이터한테 따였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도 근데 상대를 상당히 잘 만났습니다.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안쪽에 3번마 빙고맨이라는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짧아 보이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은 별로 선행 가는 마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11번마 황후 파이터, 상대 잘 만난 11번마 황후 파이터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 붙여서 한방 찍어 먹을 놈, 여기에 붙여서 한방 찍어 먹을 놈, 자, 11번마 황후 파이터, 약편성에 상대 잘 만났다. 자, 여기에 한방 찍어 먹을 놈인데, 많이 팔리는 마필들 중에 뭐 1, 2, 3, 4가 다 많이 팔리죠. 10번 액톤 파워, 12번 스페셜 팩트. 자, 이런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직전 경기에 발주가 좀 삐끗대면서 아쉬웠던, 자, 고놈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때려 조집니다. 훈련수 모습도 좋았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딱 걸린
아나짜리 한방. 11번 황후파이터. 자, 요 놈에다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 중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요번 두 번째 승부처 11번 황후파이터에 붙여가지고 주력 한방 아나짜리 W 한방에다가 셀이 조지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였습니다. 아, 이놈 감기 때문에 아주 죽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6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인데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예측권 20장 상한가로 완장으로 갖다 셀이 조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5번마 골드 천사입니다. 5번마 골드 천사. 아마 현장에서 뭐 인기 1위로 팔리긴 할 건데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이 5번마 골드 천사인데요. 직전 경주 데뷔전에 시종 경합하면서 우승을 하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그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뷔전 선행받고 올라왔던 마필들의 자, 승군전이고 경주거리 늘었고 선행 경합 있고 자, 이 5번마 골드 천사가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하는 예상가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의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땡큐다. 조철이 보는 골드 천사의 능력은 더 있다. 이거보다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남들이 불안하게 볼 인기 1위 5번마 골드 천사.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자, 남들이 불안하게 보든 말든 자, 우리는 대가리를 놓고 때린다. 아,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이놈은 선행도 가고 따라도 갑니다. 직전 경주 선행이 아니라 외곽 2선에 붙여가지고 선입전개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좀 늘기는 했어도 자, 5번마 골드천사.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문제는 이 후착인데 7번마 색색이에요. 7번마 색색이. 자, 요 놈이 최저배당 가고 있죠. 최저배당. 11월 4일날 뛰고 지금 한 두 달 공백이 있죠. 자, 우요완골 골편이 골절이 됐어요. 그죠? 평골절 생겨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자, 습보가 없었어요. 습보가 9번만 27바퀴 돌리고 조교수모 습보. 그죠? 네. 여러가지로 불안한 마필. 직전 경주 뛴 것만 보면 뭐 2차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 자, 이 7번마 색색이가 최저배당으로 팔린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5번마 골드천사를 놓고 후착 한방 야물게 찍어먹고요. 또 한 마리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 요놈 두 방을 승부를 봅니다. 이왕이면 백판성 아나짜리 요놈이 발주만 잘 나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찍어먹기 완짱 준배당에 W 아나짜리 중고배당. 자, 요 두 방에 힘을 주고 한 방 때려보는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선거입니다. 여기서 우리 상한가, 부산경마 상한가,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자 육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8경주죠.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번 경주의 포인트 역시도 아까 6경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9번 마 캡틴 골드죠. 캡틴 골드 자 위에 계속 센 놈들 틈에서 뛰었다 일부러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해놨습니다. 자, 9번 마 캡틴 골드인데요. 직전 경주. 무슨 특별 경주였죠, 이게? 그죠? 현금 많았던 그런 경주인데. 몽땅, 마하메로, KF1. 야, 이 KF1 아까웠죠? 인기 7위짜리 우리가 한 방으로 때렸는데, 아쉽게 코차, 목차. 자, 이 센 놈들 틈에서 선행 가갖고 많이 버텼습니다. 끝걸음이 죽질 않았는데, 자, 경주거리가 1600에서 1400으로 내려왔어요. 계속 앞에 가서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다 센 놈들이었다. 자, 이번 경주. 줄어든 경주거리에 야 이놈은 선행을 못 가도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저는 이성재 기수로 바뀌었는데 대가리라고 봅니다. 아, 9번 마 캡틴 골드 역시나 현장 가면은 뭐 믿어 못 믿어 하고 팔릴 수도 있어요. 자, 이 9번 마 캡틴 골드죠. 믿어 못 믿어 하고 다른 마필들이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 1번 마 한센 코드걸을 필두로 2번 캔드릭 뭐 8번 아침빛 5번 상임여왕 그죠?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9번 마 캡틴 골드 남들이 좀 불안하게 본다. 하지만 아까 6경주와 마찬가지로 조철은 9번 마 캡틴 골드를 세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한센 코드걸은 갖고 가야죠. 뭐 경주거리가 늘었어도 인코스 이점에 선행선입갈 1번 마 한센 코드걸 자 요놈은 일단 가져가는데 요놈과 함께 승부볼 한 마리가 또 있다. 네. 뭐 9번 1번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요 아나짜리 W 조철이 노리는 요놈 선행마필들이 비벼갖고 날아가면 선취입으로 날아올 한 놈이 배당이 지금 짭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두 방으로 또 승부를 봅니다. 나머지는 좀 받쳐가더라도 9번 마 캡틴 골드를 놓고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요 저는 이 2번 마 캔드릭을 뭐 많이들 보는 분위기인데 모래반응도 좀 안 좋고 얘가 앞에 선행 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얘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본다. 2번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찍어먹기 9번 마 캡틴 골드는 대가리다. 샘 편성에서 뛰어온 9번 마 캡틴 골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샤워감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팔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부산 마지막 메인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점 B형이고요. 자, 요번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12번 마 베텔게우스라는 마필인데 지금 3연장 때리고 있는 마필이죠. 3연장. 자,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요번 경주 문제가 좀 생겼어요. 자, 12번 베텔게우스. 뭐 마필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자, 일단 승군전이고 뭐 경주거리가 1800을 계속 뛰었으니까 괜찮은데, 자, 승군전에 자리 잡기가 좀 깝깝한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잘 잡고 최적정계로 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자, 3군에 올라와서 이 4군하고 3군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앞선 경합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안쪽에 1번 마 토바벨, 2번 마 은성영웅, 그죠? 발빠른 마필들이잖아요. 안쪽에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가 좀 깝깝할 거다.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번 구경주는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앞선 경합이 필연이다, 따라갈 한 놈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죠. 12번 마 베텔게우스. 자, 3군 승군전에 경주거리 1800. 자, 과연 3군 승군전에도 대가리를 칠 거냐, 저는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따라가는 한 놈 달러박스, 따라가는 한 놈, 자, 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뭐 일단 12번에다 때리든 아니면 12번이 빠지는 배당으로 오든 놓고 때리는 대가리 달러박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선취입으로 따라올 한 놈을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4난가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놈의 목 진짜 죽겠네요. 빨리 감기가 좀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조철의 문자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한 달 정액요금도 25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액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참가하시고 입금하실 때 하루 3만원 좀 참고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수요 프레스에서 제가 다 풀어드렸죠. 5번 동방 챔프 놓고 때립니다. 직전 경주에 좀 덜 갔던 모습이고요. 5번마 동방 챔프. 자, 이번 경주 딴 놈들보다 한 수 위다.
부담 영양 58일에도 강수환 기수가 취입 타임 딱 잡아가지고 자 대가리 오는데 하자 없겠다 5번마 동방챔프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이 제주 이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시오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자 어떤 놈이 불안하고 어떤 놈에다가 완장을 때린다 다 시오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했던 그런 경주들이죠. 시오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 오늘 금요일 경마 마번 오픈해 놓은 게 맞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요 제주 이경주 역시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5번마 동방 챔프 5번마 동방 챔프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달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제주 메인입니다. 이제 제주 4경주, 5경주 두 개가 메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마 4등급 1110m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 그다음에 늘어난 경주 거리 이런 게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거 4경주 역시도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오픈 공개했던 그런 마필이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좀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일단 이 5번마 영상대부가 대가리가 팔리죠. 박성광이 5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영상대부 담대한한테 따였는데요. 이 5번마 영상대부가 직전 경주에 완전히 쥐어짰고 뭐 이 불빛의 강, 광의 신천, 광의 왕자 이런 마필들하고 막 코차 코차 목차 거의 몰려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쥐어짰다는 얘기죠. 물론 박성광이가 타고 있지만 자 이제 부담 중량이 59까지 왔어요. 자 레이팅 60점까지 경주인데 레이팅 58이에요. 까딱하면 자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레이팅도 꽉 차있고 그죠? 물론 빨리 이기고 올라가서 부담을 내릴 수도 있지만 레이팅 조절차 한번 뭉개고 갈 그럴 타임도 분명히 되겠다. 5번마 영상대부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놈 이길 놈 한 놈이 제가 있다 그랬죠. 요놈 이길 놈 한 놈 직전에 최선이다. 직전 최선 걸음 보였던 영상대부 자 요놈을 이기러 갈 놈 한 놈 이기러 갈 놈 한 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역상복식까지 노리면서 역상복식은 3상승으로 걸리면 배당이 좋죠. 자 4등급 1110m입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시절이 조질되니까 제주 첫 번째 메인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죠. 바로 연타로 자 제주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아까는 4등급에 1110m였죠. 자, 이번에는 3등급에 1110m. 역시나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승군년 맞는 웅진대성이 대가리가 팔려요. 승군전 맞는 웅진대성. 자, 역시나 또 박성광인데요. 자, 승군전이기 때문에, 자, 7kg 감량이 상당히 커 보이죠. 직전 경주에 1000m 경주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그래도 박성광이가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성광이 아니면 대가리 못 쳤죠, 이거. 아주 열심히 말머리 해가지고 들이댔는데. 자, 승군전입니다. 웅진대성. 요번 경주에 요 웅진대성을 깬 만화짜리. 역시나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제가 5경주인가 6경주까지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마본도 다 공개를 하면서 제주경마.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고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은 뭐 감추고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뭐 이 방송하면서 감추고 자시고. 물론 이 예상 방송에서는 징검다리 방송에서는 뭐 조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달러박스도 있고 하지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감추는 거 없이 100% 다 오픈입니다. 마번들 그런 거 공짜 마번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의외의 행운도 많이 건지는 그런 방송이니까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경주는요 웅진대성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마지막 상한감방 시원하게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무조건 조철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제가 좋은 배당을 많이 잡고 마무리를 했는데 새해 첫 경마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삼삼한 적중 멋진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주시면 가장 저희는 좋죠. 아침에 좀 바쁩니다. 운영자가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 뭐 새벽에도 괜찮고요. 단 입금자 성함은 꼭 기재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